안녕하십니까. 아,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연구대회 비출부 64강 C부장 오늘 네 번째 경기 인천상륙작전대 수사랑 올스타의 경기를 시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최현정 코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제 두 번째 게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회인 야구 수준이 어떤 것 같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조금 높아서 놀랐고, 그리고 네.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사회인 야구가 투수에서 많이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전 경기도 그랬고, 네. 투수나 타격 수준은 상당히 높게 봤는데, 이제 수비에서 갈리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아직 오더를 받질 못해서 선수들 이름을 지금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뭐 인천 상륙 작전도 그렇고 수사랑도 그렇고 뭐 유명한 팀이에요. 유명한 팀이고 수사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이 뛰고 있는 리그 SC 고향에서도 같이 뛰고 있는 팀이라서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뭐 1회 초 공격부터 이 투수 내 이름 쳤습니다. 라인 살짝 바꿨죠. 너무 좋은 컨택 보여줬는데 앞에서 딱 짤스 배팅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앞에서만 컨택을 딱 해줬는데 조금 각도가 살짝 손목이 먹은 상태로 맞지 않았나. 너무 아쉬운 타구였습니다. 저 선수 딱 체격 봤을 때 선상 안으로 들어왔으면 최소 2루타에 평균은 3루타 정도는 갔을 거거든요. 네, 너무 아쉬운 풀카운트고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근데 사이드암 투수면서도 팔각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변화구 던질 때는 약간은 올려서 던지시고 하시는데, 아직 봄이 좀 덜 풀린 것 같긴 한데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투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타자 27번 선수, 이 선수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군데요? 모르는데 아까 좀 잘 챙겨달라 하시더라고요. 준비할 때.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오더가 지금 안 들어와서 네. 이름이 누군지를 네, 몰라서 성함이라도 좀 알면은. 일단은 이 선수도 체격이 많이 크진 않지만 하체나 이런 거 딱 봤을 때 주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약간 판단이 되네요. 자, 변화구! 이번에는 또 사이드암으로 변화구를 던지면서 각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노리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생각한 각도대로 꺾이지가 않고 네. 팔각도를 내렸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고 쳤긴 했지만 쳤습니다. 1루 잡아서 1루로 1루에 달리기가 아주 그냥 2루 포스아웃 할 때쯤에 1루 도착하셨거든요. 1번 타자 백운용 선수, 2번 타자 방금 발빠른 선수가 허성훈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까? 허성훈 선수. 자, 3번 타자 김동환 선수, 유명한 선수죠. 유명합니까 이 선수? 예, 이 선수 유명하죠. 야, 체구가 약간은 조금 어제 저녁에 라면 다섯 그릇 먹은 정근우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약간은 다부진데 배가 조금 나왔어요. 그렇진 않네요. 야구 주머니가 살짝 있어요. 달리기로 길게 세이브. 자, 2루 도루를 할 때 1루를처럼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너무 여유 있는 상황 아니고 슬라이딩을 오히려 해주시는 게 부상을 덜 입습니다. 자, 달리기가 상당히 빠른 1루수 앞에서 보여줬고요. 슬라이딩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주저앉으시기라도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은 앞쪽의 정강이나 무릎에 데미지를 온전히 급정거를 하면서 받기 때문에 차라리 허벅지가 까지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볼이고요. 투볼까지 끌고 온 김동환 타자. 방금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스윙을 봤는데 네. 살벌하시네 아주 그냥. 볼. 일단은 수사랑 팀에서도
이 선수의 명성을 좀 알고 있나 봐요. 좀 어렵게 승부를 하는 모습인데 다음 타자도 체격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봤을 때. 자, 이번에는 아, 스트라이크.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이제 투수를 공략을 할 때 직구도 직구겠지만 변화구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랑 옆으로 휘는 변화구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컨택을 하는 게 오늘 승부처일 것 같아요. 자, 컨택했습니다. 자, 익수 앞에 한타. 자, 홈 들어오나요? 2루, 들어오나,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아, 홈까지. 홈. 야, 예. 달리기. 자, 타자 진짜 2루까지. 본인은 이번 타자 아닌데. 욕심이었어요. 아, 이번 타자분이 뛰는 걸 보고 본인도 아, 그 정도 주력이 될 줄 알았었나요? 아쉬운 모습. 야, 그리고 4번 타자, 와, 상당히 힙해요. 단추를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잠고 다 푸르셨네요. 자, 심판님한테 지휘 먹고 단추를 자 신사 스포츠답게 잠가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패셔너블 하신 것 같고 몸도 다 부지시고 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그 격투기 선수 명현만 선수 거기에 헤드 코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현식 선수네요. 네네. 일단은 어휴, 아, 저러면 안, 지금 저기 뭐야 격투기 경력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수사랑 팀에서는 벤치 클리어링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현식 선수도 저렇게 물론 뭐 투수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프로야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회인 야구이기 때문에 제구가 좋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비출부 뛰겠어요, 선출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쇼맨십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은 웃으면서 장난치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방금도 액션이 상당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근데 팀에 사실 저런 분이 있으면은 좋아요. 팀 분위기가 살고 또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원볼 원스트라이크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쳤습니다. 투수 앞당 볼 1루로 아웃. 이닝 교대. 예, 1회 초 한 점을 한 점을 딴 인천 상륙 작전의 1회 초 공격 3아웃 체인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또 변하고요. 근데 또 쳤는데. 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시구장 네 번째 경기 인천상륙작전 대 수사랑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 초 인천상륙작전 한 점을 먼저 선취했고요. 이어서 1회 말 수사랑의 반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사랑 올스타 1번 타자 김대엽, 2번 타자 김윤규, 3번 타자 김우석, 4번 타자 이동민, 5번 타자 박준희, 6번 타자 손익태, 7번 타자 신동일, 8번 타자 민종홍, 9번 타자 김경훈으로 공격을 이어가겠고요. 인천 상륙 작전은 투수 하순철, 포수 김동환, 1루수 김현진, 2루수 김현식, 3루수 김희정, 유격수 조재현, 좌익수 이홍빈, 중견수 허성훈, 우익수 백운용으로 9명의 수비수가 인천 상륙작전의 수사랑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사랑 대 인천 상륙작전의 경기는 나름 뭐 인천 지역의 강호들끼리 맞붙지 않았나. 아, 수사랑도 인천 팀인가요? 연고가 좀 있죠. 아, 그래요? 있는 편이죠. 예.
근데 인천도 저기 뭐야 상당히 수준 높은 팀들이 많더라고요. 자, 1번 타자 김대엽 선수. 제 1구. 아, 좋은 볼이네요. 양팀 선발이 사이드암이고 지금 인천 성립작전팀 같은 건 거의 언더스로인데 전진호 투수죠. 상당히 전진호 투수. 치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나이스 볼. 지금도 진짜 좋은 볼 던져줬어요. 뭐가 좋다는 거죠? 제가 볼인데? 코치다 보니까 네. 중계를 해야 되는데 공 던질 때마다 나이스 볼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볼. 무릎을 쫙 펴주면서 저렇게 피하면 맞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칩니다. 뒤로 도세요 차라리.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제4구 크게 치는 김대혁 타자. 자, 선두 타자는 뭐 일단은 출루를 목표로 두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낮은 볼 잘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출루를 한다면 1번 타자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 공도 오래 보고 출루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자, 풀 카운트까지 끌고 온 김대엽 선수. 자, 이 승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진호 투수 와인드업. 자! 아, 등 쪽에 지금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그렇죠. 큰 부상이 아니어야 돼요. 네, 아니 저희가 그 대회 측에서 구급차를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걸어 나가는데요. 자 몸이 많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이제 햇볕 피치볼 맞았을 때 그나마 네. 가장 안전한 등판과 허벅지 네. 둘 중에 하나 네, 웃으면서 또 나가네요. 가장 또. 안전한데 예, 예. 거기에 맞아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2번 타자 김용규 선수. 자, 바로 뛰네요. 감이 날 맞춰. 아, 좋아요. 야, 양팀 수준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헤드 퍼스트 아니, 그리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기 베이스가 고정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그 임시다 보니까 슬라이딩 하면 웬만하면 살아요. 베이스를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살아요. 그렇죠. 자, 이번 타자 김용규 초구 볼 스트라이크였고요. 2구 높은 볼.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3구 아우 좋은 볼이에요. 아, 이거는 너무 꽉 찬 볼이고 네. 아마 수사랑 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타자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선취점이 상당히 선취점이 아니라 이제 따라가는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공이 오면은 자기 폼으로 과감하게 치되 한 베이스를 더 보내주려고 하는 식으로 살짝은 밀어치는 타구를 보여주면은 지금 1, 2관도 아주 지금 공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베이스에 붙어 있네요. 그렇죠. 쳤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상당히 1루로 아우 수비 너무 좋았어요. 사인하고 이런 볼들이 이제 에러가 많이 나오는데 수비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자, 그 사이에 2루 주자 김대엽은 3루까지 무사히 안착을 했고요. 자, 다섯에는 3번 타자 김우석 선수. 아주 그냥 저기 인천 상륙작전은 전진 수비를 했어요. 1점도 주지 않겠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점도 주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점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꼭 근데 2점 주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1사 상황인데 굳이 크게 헛치는 김은석. 이제 사이드 암보다는 거의 언더 수준이고 볼이 살짝은 좀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볼이 많이 나오는 아마 투수라서 저런 작전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은 그래도 아웃칸트를 더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갔고요. 자, 전진우 투수 생각보다 볼이 몸이 잘 풀린 거. 아, 크게 치면서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정진호 투수. 자, 이렇게 되면 2사 3루로 상황이 바뀌고 그렇죠. 당연히 뭐 정상 수비로 돌아갈 거고요. 그렇죠. 자, 정진호 투수 생각보다 구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혹시 투수분이 되게 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타석에는 4번 타자 이동민 선수. 초구 높게 영선되고요. 본인이 언더핸드 힘을 이용해서 변화구는 밑에서 살아오르는 네. 높은 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직구는 낮게 낮게 제구를 하면서 삼진으로 잘 처리를 했어요. 자, 아, 좋은 볼이에요. 같은 경우도 중계 화면에서도 자, 놓쳤죠. 이동민 그렇죠. 선수 이런 볼은 놓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공이었어요. 네. 아, 좋은 볼을 놓쳤어요 본인이. 3구. 아, 이거 잡아주면 이거 못 쳐요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베리본즈 와이프가 와도 못 칩니다. 근데 정말 잘 휘네요 바깥쪽으로. 네. 아, 그리고 보면은 저도 이제 방금 캐치를 했는데 딥셉션이 상당히 좋아요. 아, 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저렇게 비슷하게 들어오다가 계속 아웃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니까 심판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사회야구가 이제 프로야구처럼 이제 존이 다 크게 아니거든요. 네, 잠시 후에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슬이 없어요. 아. 후배 나죠.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구 64강 시구장 네번째 게임 인천상륙작전 대 수사랑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말 인천상륙작전 한 점을 냈고요. 수사랑은 일단 점수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예상 외로 또 이렇게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인천상륙작전 입장에서는 1회에 안타가 하나 있었지만 투수땅볼 4번 타자 김영식 선수가 투수땅볼로 물러나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수사랑 역시 선두타자가 사구로 출루를 했지만 투수땅볼과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점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조재현 선수네요. 1구 아우 좋은 볼이에요. 예, 좋네요. 사이드암의 이제 각도를 적절히 네. 아주 잘 활용한 변화구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순철 투수가 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투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버린 저 지금 방금 전 볼처럼 버리는 볼은 너무 버리네요. 이게 비슷하게 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어떤가요? 팔을 사실 조금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네. 팔이 보시면 일단 쳤어요. 유격수. 이거는 시험 문제보다는 키가 너무 작아요. 유격수가요? 네, 우유를 하루 이틀만 더 먹었어도 잡는데 네. 방금 2cm 모자랐거든요. 이 선수죠? 엄마가 우유 먹으라 했을 때 우유를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우유를 안 먹고 조재현 타자 좋은 타격 보여줬어요. 자, 다음 타석에는 6번 타자 김현진 선수. 패셔너블하네요. 언더티는 또 빨간색이시고. 그렇군요. 네. 초고 스트라이크. 건빨 조합이라고 그러죠. 옛날 해태 유니폼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셨나 봐요. 바지랑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게요. 또 스트라이프에는 잘 어울리지 그렇죠. 않는 걸로. 자, 일로 주자. 알겠습니다. 와, 앉았어 아까지. 야, 물론 세이브 되고 송구가 제대로 가진 않았지만 앉았어. 자, 일로 주자 조재현은 2루 도루에 성공을 해서 2루에 안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타석에 있는 손익태 선수가, 아, 김현진 선수가 한 방 쳐줘야겠죠? 그렇죠. 한 방 해외를 해줄 정도의 스윙이 아니시네요. 이게 백스피드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듣기도 늦었고, 지금, 스윙 회전을 하시면서 네. 본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헤드업도 엄청 되시고,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하! 이게 뭔가요? 스코어링 포지션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이없는 스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덩치만 봐도 갖다 네. 맞추시면서 이제 도루를 하실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은 네. 과감하게 그냥 자기 힘을 이용해서 치시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올바르다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네. 갖다 맞추려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리니까 뺏에 맞추기 급급하지 않았나. 그렇죠. 자, 맞췄습니다. 1루수. 자, 수비. 1루수 플라이. 타자 주자는 아웃. 자, 아주 안정감 있게 캐치해줬어요. 네. 어우, 보기보다 날렵하신데요, 55번. 그러게요. 이동민 선수. 예. 수사랑 올스타의 이동민 선수. 4번 타자죠. 4번에 1루수이시구나. 네. 전형적인 거포 공격형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도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희정 선수. 자, 추구 스윙. 성함이 김희정님이시네요. 네. 저희 동생 이름이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자, 멀찌감치 앉아있는 포수. 아, 좋은 볼이에요, 이번 볼. 포수분이. 저거 안 잡아, 저기 스윙 안 했어도 제가 봤을 때 심판은 스트라이크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같은 거는 스트라이크를 저도 타자도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의 공이었습니다. 네, 어우. 바깥쪽에 아주 정말 꽉 차게. 진짜 꼼짝없이 당하게 공을 던지네요. 네. 우트 사이드인데 저런 볼을 제구를 할 수. 아, 약간 벗어났어요. 이번 지금은 포수 네. 자체가 멀리 벗어났는데 네. 지금. 근데 포수분이 상당히 용리도 하시고 되게 민첩하시면서 방금 전에 이제 파울볼 캐치할 때 보면 공을 끝까지 안 잃고 이제 잘 야구를 보여줬네요. 아, 괜히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볼만 높여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글쎄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오구! 아, 좋은 볼이에요. 너무 좋은, 네, 좋은 볼이에요. 좋은 볼이에요. 이 공. 야, 두 개를 버렸네요. 야, 투수 하순철 선수. 아, 투 포수 이 배터리 좋아. 기가 막힙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조에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시구장 네번째 경기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1회 초에 한 점을 선취한 후에 2회 초에는 또 점수를 얻지 못했고요. 수사랑 역시 지금 2회 말 공격을 나섰는데 여기서 수사랑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내준다면 인천상륙작전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 점수가
높다 보니까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점수가 제가 봤을 때 막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1.1점이 상당히 소중한 경기거든요. 아우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꽂아놓는 투수 정진호 선수죠. 예, 정진호 선발 투수. 자 초구 스트라이크 제2구. 아 이 볼도 아 좋은 볼이네요. 정말 좋은 공을 잘 던지십니다. 예, 예. 아, 이 볼도 사실 뺀 나왔으면 그냥 허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달 수가 없죠 저 정도. 정진호 투수 볼이 상당히 좋네요. 제3구. 아우 좋은 볼이에요. 아, 아, 정말 좋은 볼이네요. 정말 좋은 볼이에요. 야. 정말 좋은 볼을 연속으로 지금 3개를 던지셨거든요. 아주 제구력이나 이런 쪽에서 타고난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쳤습니다. 아. 중견수 중견수 자리 잡았고 안 타네요. 왜 대시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뺏이 좀 먹히면서 네.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박준희 선수도 그리고 영리하게 잘 쳤네요. 그렇죠. 반대로 방망이 끝에 맞은 게 조금 도움이 됐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박준희 선수 입장에선 투 스트라이크에서 볼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들어오는데 잘 컨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손익태 선수 초구 볼. 미트질이 상당히 방금 보수가도 볼이었는데 네. 그걸 끌어내리시네요. 김동환 보수 제가 아까 잘하는 선수라고 얘기했던 아 그분이십니까? 네. 아우 아, 아 프레이밍이 끌어내릴만 했네요. 네, 네, 프레이밍이 좋으시네요. 우리 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그 배터리 코치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김기열 코치하고 정민우 코치. 그렇죠. 두 코치가 봤어. 아 이거 이건 또 안 잡아주네요. 야 방금은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심판분도 감탄하다가 놓친 거죠. 와 볼 좋다 하다가 스트라이크 콜할 네. 타이밍을 놓친 네. 거예요. 아 상당히 좋은 볼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볼도.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말이죠 1루 주자가 스타트를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거는 타이밍이 맞죠. 근데 아 실수를 좀 하셨네요. 예, 지금 왜냐면 제가 왜 스타트를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타자 그 타자가 지금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는 상황에서 파울로 커트를 해냈지만 손익태 타자가 스윙 스타일이 커트 해내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볼 투스트라이크이니까 어차피 스윙을 하면 삼진을 당하니까 도루를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 잘 보셨습니다. 자, 뛰었습니다.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자, 못 던집니다. 아 이거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1루 주자 손익태 선수가 조금 빨리 뛰었으면 어땠을까? 아, 박준희 선수가 좀 빨리 뛰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자, 그래도 또 2루에서 대부분 헤드포스트 슬라이딩을 또 하시는데 네. 상당히 슬라이딩 수준도 너무 높습니다. 자, 이번에 투수 정면 2루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최현정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자를 한번 봐도 전혀 아웃시키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슬쩍 한번 보고 뛰나 안 뛰나 보고 던져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진호 투수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뜁니다. 3루 이번에도 못 던지네요. 아 이번에는 빗발 피지볼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타자 옷깃에 스쳤어요. 옷깃에. 스위치를 보고 스위처를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뛰면 안 되죠. 왜냐면은 힛발이 데드볼 되는 순간 볼 데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자는 도루를 시도했던 주자는 다시 2루로 기루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안 다쳤나요? 어디 맞았는지 제가 보질 못해서. 아 선수는 괜찮고 옷이 옷만 맞았거든요. 아 이런 옷깃에 또 살짝 스쳐가지고 이런 또 좋은 또 운이 있군요. 그렇죠. 1구 저렇게 치기 힘든 선수의 볼을 네. 저렇게 맞으면은 네. 이제 자기는 감사합니다 후구로 세 번 외치고 나가죠.
김경훈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아 좋은 볼이네요. 김경훈 선수가 아까 저 최현정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유격수인데 아...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이거 또 중계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우유 드시라 할 때 한 점만 드셨으면. 그러니까 우유를 얘기해. 1점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김경훈 타자. 아 이번에 아... 좀 자신 있게 휘둘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민경훈 타자는. 아, 김경훈 타자는 몰려 있습니다. 자, 제 4구. 아, 일단 볼을 하나 골라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경훈 선수는 본인 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저 본인 볼 외에는 아예 그 미동도 안 하네요. 그렇죠. 스타일이 본인 느낀 것만 확실하게 찾는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 5구, 그렇죠. 잘 찾네요. 쫓아 나올 뻔 했지만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경훈 타자. 자 이렇게 되면 정진호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때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승부 아니면 유인구거든요. 그렇죠. 예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인구로 헛스윙을 유도하든지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로 아 발은 빨랐지만 발은 빨랐지만 김경훈 선수 아 먹혔네요. 네. 먹혔나봐요. 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안타! 또 면하고요. 아 근데 또 쳤는데.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출부 64강전 인천상륙작전 대 수사랑의 경기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회 초 인천상륙작전의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상륙작전은 구원타자 김세곤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수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1대0.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스피디한 경기가 나오고 네. 팽팽한 경기일수록 수준이 높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실력 좋은 팀들은 그렇죠. 그렇죠. 이닝수를 굉장히 많이 소화를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예. 자, 하순철 투수 제1구. 아, 좋은 볼이었어요. 볼로 판정을 받았지만 좋은 볼이네요. 자, 타석에는 김세곤 선수. 자, 제 2구 빠지는 볼. 2볼, 노스트라이크 제 3구. 쳤습니다! 투수 못 쳤고,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 유격수 비기 아주 좋았네요. 아, 수비가. 예. 확실히. 낮은 곳에서 잘 움직이시네요. 수비 좋았어요 이번에. 방금은 수비도 잘했지만 타격에서 네. 투볼인데 왜 그 공을 굳이 따라 나가서 건드렸을까? 굳이 높은 볼을 네, 말이죠. 심지어 볼이었거든요. 네. 본인 타이밍에 맞지도 않았고 네. 아웃카운트 하나를 서비스로 준 거죠 지금. 그렇죠. 타자가 오히려 투수를 도와준 골이 됐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백운영 선수 첫 타석 4구로. 출루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자, 초구는 볼이었고요. 아, 나이스 볼이었어요. 원볼 스트라이크.
타 저기 하순철 선수. 하순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보다는 변화구의 각도를 두 개를 활용하면서 던지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정진호 선수는 오히려 직구를 조금 더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 것 같네요. 똑같이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아웃. 1루에서 여유있게 아웃이 됐네요. 하순철 선수 군더더기 없는 투구예요. 그렇죠. 예. 자, 이어서 타석에는 이번 타자 허성훈 선수. 네, 이번 타자 허성훈 선수. 이 선수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가 누군데 자꾸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아까 저기 좀 잘 좀 봐달라 그래서 네. 중계할 때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도 방금 전에 처음 뵀어요. 경기 시작 전에. 자, 3구 쳤고요. 파울. 네, 팔 빠지면서 비껴 맞아서 뒤로 금 뒤로 파울 되는 모습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 투수가 극도로 유리한 타이밍이죠. 주자도 없고 투아웃이고 확실하게 던져야 돼요. 찼습니다만 일로 파울. 자, 오늘 사실 11월 코로나 때문에 화성시장기가 2주 정도 밀리면서 평상시보다도 한 1-2주 정도 뒤로 밀리면서 좀 날씨가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하지만 또 이렇게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또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찼습니다. 우익수 정면 플라이아웃 3아웃 홍수교대 인천 3일적전 득점 없이 3회 초 공격이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속이었습니다.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추루 64강전 C구장에서 네 번째 게임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랑의 3회 말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양팀 선발 투수 뭐 굉장히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인천 3구장전 정진호 선수 비록 뭐 한 점 졌지만 상당히 잘 던지고 있고 수사랑의 하순철 선수는 뭐 예전에 뭐 제가 저희 팀하고 경기 때도 던지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선수예요. 예, 흠잡을 데 없는 공으로 잘 던지는 선수고 좋은 게임 이렇게 재밌는 게임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계할 때도 이런 게임들은 재미가 있거든요. 예. 자, 수사랑 1번 타자 김대엽 선수부터 2회 말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김대엽 타자 1구를 헛스윙. 자, 정진호 투수의 투구가 생각보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2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아! 3루수 놓쳤어요. 그 사이 1루 주자, 아,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갔고요. 아, 수비가 좀 아쉽네요. 3루수, 오늘 유격수와 3루수, 3루간 쪽으로 빠지는 볼들에 대한 대응력이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2번 타자 김윤규 선수. 주자 뛰었고요. 2루. 아, 오버런이 살짝 될 뻔 했는데, 예. 이상 없이 세이브 됐고요. 자, 김윤규 선수가 또 2루에 두고 좋은 기회, 김윤규 선수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오늘 투수탕볼로 첫 타석에도 물러났는데 한방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쳤습니다! 아.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만 길게 그 사이 2루 주자 3루까지 3루로 던지지는 못하고요. 자, 1루 주자 아웃됐고 3루 주자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세이브. 자, 진루타를 신셈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회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점수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우석 선수 오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자, 인천 삼각제초는 또 전진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발을 빼보는 전진우 선수. 그리고 인천 선수 착륙 작전 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컨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본인들이 점수가 타이트하게 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1점도 주지 않는 좀 과감한 수비를 하자. 네. 어? 아, 이거 체크스윙 투수 잡아서 아! 왜 토스 저렇게 높이 토스를 던졌죠? 토스 연습을 하지 않았죠? 손목을 토스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글쎄요 손목을 써가지고 이제 공이 뜨는 거죠. 손을 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아니 스키즈 번트가 된 셈이죠. 아니 김우석 타자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전진호 투수를 도와준 꼴이 됐는데 그렇죠. 오히려 타점은 타점대로 들어가고 본인은 일루에서 살아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줬으니까 보답을 한 거죠. 아 일루 진짜 바로 뛰었어요. 자 2루로 송구 좋습니다. 아 공을 또 놓치네요. 송구가 좋긴 했는데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너무 높았고 워낙 스타트도 빨랐고 그렇죠. 예, 김윤 선수 뭐 스타트도 빨랐고 자 이렇게 되면 정진훈 투수 입장에서는 잊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이동민 김우석 선수가 김우석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나갔는데 자이스 앞에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춤 신호를 받습니다. 야 이동민 선수 아우 포부도 당당하게 잘 치네요. 이동민 선수 확실히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타자들이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아마 선수들끼리 이제 소통을 통해서 대처 방법을 잘 공유를 한 것 같아요. 예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준희 선수 오늘 안타가 하나 있고요. 쳤습니다만 3루초 파울. 자 수사랑이 지금 3회 원스트라이크 투볼이고요. 3회 말에 좀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점수는 한 점밖에 나지 않았지만 자 번트! 스키즈는 아니고 기습이죠. 그렇죠. 네. 기습 번트. 3루즈가 스타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습 번트긴 한데 확실히 양팀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랑 같은 경우도 투볼 투 스타일 수준이 높으니까 이제 흐름이
넘어오려면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다 네. 생각을 하고 네. 확실하게 점수를 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쳤습니다. 투수 아 투수가 놓치고 말았어요. 아 일루로 이미 늦었죠.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아 상당히 투수가 이제 투구 후에 제5회 내야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실수를 하셨는데 던지고 나서 너무 급하게 예 너무 급하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투수 땅볼이 제일 어려운 게 마운드는 소사나 있고 네. 또 흙이라서 네. 바운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땅볼에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 빼고는 전진 목수. 자 인천상륙작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안 돼. 1루 주자 뛰었고요. 타자 쳤고 자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3아웃 공수 교대.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어. 아? 충전하고. 근데 또 졌는데? 여긴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어느덧 오늘 총 5게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 잠깐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구장은 지금 2게임 뭐 최하 1게임씩 지금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저희 중계 맡고 있는 C구장만 취소 1게임도 없이 지금 5게임인데 내일은 저희 또 6게임을 해야 돼요. 와, 근데 옆 경기는 왜 취소됐죠? 뭐 출전 팀들이 뭐 사정에 따라서 취소한 팀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채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많은 그렇죠, 게임을 그렇죠. 그 촬영할 수 있어서 콘텐츠로서는 좋은데 떠들고 있는 저희나 밖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은 상당히 피곤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4회 초 공격. 이게 지금 제가 4경기째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몇 회인지도 헷갈리고 아웃하고도 헷갈리고 지금 타자가 누구고 투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내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죠. 아우 좋은 볼이고 좋은 스윙이었어요. 아 이번에는 뭐 못 맞췄지만 스윙도 좋았고 볼도 좋았네. 투수 볼도 맞습니다. 네. 야, 3번 타자 김동환 선수. 아, 걸리면 넘어가겠는데요? 스윙이 보니까, 네. 한번 걸리면 크게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아하. 이제, 되게 잘 안 걸리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 팀 같은 경우는, 네. 중심 타선 분들의 스윙이나 체격을 봤을 때, 네. 파워는, 그냥 딱 봐도 검증이 되거든요. 네. 이제 클린업 트리오 앞에다가 주자를 얼마나 쌓아 놓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와! 큽니다! 안 넘어가네요. 상단 펜스 상당에 맞았네요. 아. 근데 왜 주자는 지금 1루에 있죠? 펜스를 맞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왜 1루에서 있죠, 김도원 선수는? 둘 중에 하나죠. 홈런인 줄 알고? 아, 그렇죠, 이제. 네. 좀 속된 말로 하면 시건방. 예. 아니면은 이제 조금 어디가 이제
조금 살이 찌셔가지고 네. 조금은 주력이 느려지셔가지고 이제 힘드셨던 건가? 제가 알고 있는 김동완 선수라고 그러면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최원정 해설위원 시관방 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시는 분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분이라면 예. 자 4번 타자 김현식 선수. 어차피 제가 모르는 정말 분이니까. 정말 큼지막한 볼이 나왔는데 왜 저도 일루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 2루 보고 있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아, 일루 봤는데 그때 베이스를 밟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일단은 큼지막한 그 걸리면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그 마치기도 무섭게. 어 그러게요. 자 근데 이 선수는 오히려 더 그 전에 선수가 커피였다면 이 선수는 이제 티오피죠. 티오피. 근육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근육만 어마무시한 걸로. 그렇죠. 예. 야구는 근육과 비례, 상관이 근육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구는. 네. 그렇죠. 던지는 거나 스윙의 스윙새는 근육의 스윙새가 맞는데, 맞추는 건 또 근육의 스윙새가 아니니까요. 우리 또, 우리 최현정 코치님 또 홈그라운드 오면 또 그런 또 근육적인 웨이트.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로 토스, 2루 아웃! 1루로 송구! 송구 빠지면서, 타자 주자는 1루에 멈춥니다. 아 이게 1루가 송구가 조금 많이 빗나갔죠 방금. 아니 1번 이번에는 사실은 그 유격수가 받았을 때 네네. 토스가 너무 늦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받음과 동시에 던져주는 플레이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그 빼 유격수가 지금 공을 빼는데 좀 늦게 빼다 보니까 이루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급하게 느껴졌고 이루수도 그러니까 그렇죠 덩달아 급해져서 빼다 보니까 저 정도의 이제 공 같은 경우는 유격수나 직접 밟은 경우도 좋은 블로킹 좋아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였을 텐데 네 이제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그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봤을 때 안에서 글러브에서 논 거 같은데. 타자 주자나 일루 주자나 다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플레이였는데 좀 급하게 하다가 놓치지 않았나. 아우 좋은 볼이네. 그렇죠. 방 같은 경우에 타구가 느린 것도 아니었고 네. 이제 야수가 받기 어려운 코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소 이제 병사리를 잡아줘야 그래도 되는 정도의 모르죠. 뭐 안에서 글러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그렇죠, 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자 송구 의미 없는 성 견제죠. 그렇죠. 뛸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자, 2대 1로 앞서고 있는 수사랑의 4회 초 인천상륙작전의 4회 초. 이 선수도 전력이 그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스윙이 되게 다부지시네요. 73번 백넘버를 다 하신 거 보니까 네. 약간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 아 조재현 선수요? 네네 네. 스윙이 되게 간결하고 좋습니다. 끝나고 가서 물어보시죠 한번.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 안 잡아주네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최현정 해설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기록석 뒤에 화면상으로 보이는 저 까맣게 유리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실 야구를 보고 있으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트라이크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저희도 모르게 이제, 아! 하면서 외치는데, 이제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정확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모니터를 보기보다는 경기를 직접 그렇죠, 눈으로 그렇죠. 보면서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좀 해주면은 또 잘 보이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일자로, 일직선으로. 아, 스윙. 반갑습니다. 삼진. 골이었는데. 예. 조금 7년의 욕심이 강했어요. 그러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하순철 선수 오늘 뭐 군더더기 없는 투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타자의 타이밍을 아주 잘 흐트려 놓고 있어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현진 선수. 아, 이 선수도 뭐 포스가 느껴지네요. 이제 양 팀이 딱 봤을 때 수사랑 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파워 히터보다는 좀 짜임새가 있고 좀 달리기가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 상식전은 조금은 이제 파워히트들이 조금 네, 많은 것 같아요. 쳤습니다만 파울. 약간의 스타일이 확실한 두 팀의 이제 맞대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 상륙작전은 좀 빅볼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수사랑은 이제 스몰볼을 추구하는 네네. 아 노린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딱 지금 들어올 때 몸쪽으로 딱 들어올 때 가볼까 하다가 나가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배신. 아하 이거 뭔가요?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한 번씩 이제 빠지는 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투수들은. 네. 특히 사회인야구 분들은 빠지면 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걸 다시 집어넣으려고 슬슬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이거는 좀 중계 중에 팁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스트라이크를 잡기 네, 위해서 자신 있게 던지셔야 됩니다. 네. 빠지시더라도. 네. 아우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자 툭 건드린 볼. 포수, 투수, 투수가 잡으면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투수가 없습니다. 아? 출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초구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2구 볼. 자 게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벌써 볼이 아 주자가 나갔네요. 주자가 나가 있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결국님?
안타를 치고 나갔답니다. 야, 벌써 두 번째 타자 4회 말 수사랑의 공격 발 다시 빼보는 수수아 순철 1루 베이스에다 큰 절을 3배를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전진우 투수가 일단은 지금까지 잘 던져주고 있는데 한 점 차로 3구 쳤습니다. 자, 안에서 잡아줘야죠 이런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네. 지금 백업 투수도 늦었어요. 이루수도 늦었고.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너무 예, 네. 잡았으면은 지금 이기적이었네요. 예, 올세입 될 뻔했어요 네.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신동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민정훈 선수가 지금 파울을 해서 원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상태고. 자, 인천 상륙작전의 전진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주자를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주자.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사랑이 확실히 이제 파워히터가 없는 반면에 네. 조금 이제 주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수사랑이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 신동일 투수 안타 치고 나가서 굉장히 흔들어주고 있네요. 저렇게 스킵을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이런 스킵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신동일 선수 같은 이런 스킵을 네네. 안 해요. 그렇죠. 아, 그냥 나가면은 뒷짐지고 앉아서 있고 짝다리 짚고 서 있고 이거 안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2루로 2루 자. 세임 1루 1루 빠졌고요. 그 사이 2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멈추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아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1루에서 멈췄습니다. 자, 3루 그러니까 정순일 타자가 아 주자가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타자 주자였던 민정음 선수는 공이 빠진 줄 몰랐어요. 무조건 살려고 그냥 그렇죠. 예. 안쪽으로만 뛰었고 그만큼 절실하게 뛰었다는 소리죠. 네, 네. 자, 순식간에 1-3루 사실 신청을 했네요. 예. 아니, 사실은 전진호 선수가 네, 네, 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루 지금 포스아웃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합의 판정을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가렸어요, 여기에서는. 네, 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아웃이 아니라 세이브를 외치네요. 예. 근데 세이브가 맞았고 그 이유가 스텝도 너무 크셨고 네. 이제 잡으면은 네. 송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야수여야 되는데 네. 투수처럼 아주 팔을 크게 거의 김병현 선수처럼 이제 팔을 크게 돌리면서 던지셔가지고 예, 예. 네, 이제 시간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짧은 거리를 잘 못 던지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투수들만 하시는 분들은 프로야구 선수도 짧은 거리 못 던지잖아요. 네, 저도 네. 그렇고 네. 저는 견제를 또 세게 못합니다. 자, 아직도 아까 말씀드리려다 봤는데 전진호 선수 또 이렇게 주자를 자꾸 신경 써요. 왜냐면 한 점 차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점 차니까 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자 아까 우유를 외쳤던 김경훈 그렇죠. 자, 1루 주자 뛰었고요. 던지지 못합니다. 확실히 주자가 계속 뛰니까 신경을 네. 쓰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신경을 아무리 쓸래도 뛸 사람은 다 뛰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편하게 마음을 먹으면 네.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타자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볼에서 이제 2구 크게 빠지고요. 이 선수는 이제 방망이가 상당히 길어 보이죠. 똑같은 방망인데. 자, 오늘 김경훈 타자 첫 타석 포스당 볼로 아웃됐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3구 쳤습니다. 투수 놓쳤다가 2루수 잡아서 또 놓쳤고 1루로만 1루에서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방금도 너무 급하셨어요. 2루수 4번 타자 김대현 선수였나요? 2루수가 공이 들어오기 전에 홈을 이제 던지려고 네. 시야가 이제 홈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포구가 되지 못했어요. 먼저 던질 생각부터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김대혁 오늘 안타 없이 몸에 받는 볼과 실책으로 두 번 다 출루는 했습니다만 안타 없이 오늘 세 번째 타석. 자, 볼이 지금 크게 벗어나고 있어요. 전진호 선수. 그렇죠. 그만큼 흔들린다는 소리죠. 지금 주자에 자꾸 신경을 썼던 그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볼 파울. 자, 전진우 투수가 일단은 좀 한 점 어차피 한 점을 더 추가로 준 상황이고
여기서 점수를 더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투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많이 빠지는 볼이 나오네요.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는 3루. 제 4구 스트라이크를 그냥 너무 좋은 볼이었어요. 예. 쳤습니다. 1루 파울. 지금도 좋은 볼이고, 사실 전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 맞은 거, 내가 공이 제대로 안 간 거를 신경 쓰는 거보다 네. 이렇게 내가 잘 던진 공, 그리고 방금 같이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제 기분 좋은 생각을 해야 그게 심리가 이제 공 던지는 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좋은 생각을 하면서 던져야 돼요. 네,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사고 역시 파울. 이게 해가 이제 뉘엿뉘엿 떨어지면서 이제 조만간 해가 다 떨어지면 이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은 조명이 켜질 것 같고요. 또 파울. 아주 화성시에서 정말 야구장을 잘 지어놔서 조명도 높이도 상당히 높고 네. 각도도 너무 좋아서 선수들이 아무리 밤에 경기를 하더라도 아마 타구가 안 보이거나 이런 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대엽 선수 정말 잘 참아줬고요. 쳤습니다. 좌익수 우 중견수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어요. 자, 주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아이고 좋아하네요, 김대엽 선수. 너무, 물론 3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2점 차랑 3점 차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2점 차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쫓기는 입장인데, 3점 차부터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아, 투수를 바꾸네요. 그러게요. 투수 교체가 이제 일어나네요. 전진호 선수를 내리고, 몇 번이죠? 36번? 6번. 36번 선수가 이제 투수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더지를 안 올려주셨군요. 네. 저희가 그 오더지가 예비 선수 오더지를 아직 받지를 못해서 36번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폼이 언더 투수인데 밸런스가 좀 자기 주장이 강하시네요. 상당히 독특한 폼이에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던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투수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폼이 진짜 특이하고 약간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런 특이한 폼이 또 치기가 네. 어려워요. 대기 선수 명단이 없네요. 대기 선수 명단이 없으면은 경기를 뛸 수가 없는데. 쳤습니다. 아, 제대로 맞았어요. 넘어갔어요. 네.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해서 좌월 홈런을 만드는 지금 김인규 선수죠. 네, 그렇죠. 투수는 어항이 벙벙하실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몸도 한 3개 풀고 지금 바로 던졌거든요. 네. 원래 투수가 교체되면 한 최소 6개 7개를 던지시는데 이제 본인이 몸을 잘 풀고 와서 세 개만 던지겠다 했는데 초구 홈런을 맞으셨어요. 초구 홈런 맞았죠. 그렇죠. 자, 김용규 선수 오늘 땅볼만 두 개를 쳤는데 바뀐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시원하게 쳤네요. 자, 다음 타석은 3번 타자 김우석 선수. 지금 아까 그 제 박빈 투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폼이 야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만의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언더에서 가까운 각도에서 몸풀 때는 던지셨는데 타자가 들어오니까 조금은 팔각도가 올라가면서
아, 저는 오히려 더 내려가지고 예. 완전 언더로 치기 힘들게 던지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타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팔각 또 조금 올라가시네요. 좀 무리가 가는 폼 아닌가요, 저런 폼? 그렇죠. 근데 무리가 가는 폼인데 또 이제 저렇게 해서 잘 던진다고 몇 년을 했다고 하면은 또 그게 본인한테 맞는 폼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네. 없다. 예.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속이 96km면은 그래도 네. 막 엄청 느린 정도의 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폼으로 하면은 이제 다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한테 쓰는 근육들은 다 쓰고 있으니까 이제 저런 폼에서도 이제 부상이 없는 거죠. 자, 볼넷으로 걸어나간 김우석 선수.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볼넷 주지 말고 그냥 넣어줘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설렁탕 한 그릇 먹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고 있겠죠.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 빼고는 이제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렇죠. 네, 기분 좋게 가자. 지더라도 우리가 화성에서 또 토요일 날 인천까지 가려고 하면 참 멀거든요. 그렇죠. 저도 오늘 지금 사실 일산 고향 장안구장에서 경기라고 왔는데 네. 아침 7시 경기라고 왔거든요. 네. 오는데 내비에 1시간 45분 뜨더라고요. 아, 투수를 바꾸는군요. 아, 투수를 또 교체하네요. 안 다친 이유가 있었네요. 많이 원포인트 릴리프. 아. 네, 확실한 원포인트 릴리프였네요. 바뀐 투수도 6번. 내야수 2루수 아니 저기 내야 외야에서 오신 분 같은데 윅스에서 네 백운영 선수네요. 백운영 선수.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속이 없네. 아? 근데 또 졌는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현재 주자 1루 상황. 아, 첫 번째 송구를 첫 번째 투구를 1루 견제로 시작하는 백운용 투수군요. 백운용 투수. 자, 1루 주자 띄었고요. 2루 와우. 발랐어요. 송구가 네, 근데 좋았어요. 송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태그가 조금만 더 섬세하게 사람을 네. 따라가지 않고 베이스 앞에 대면 알아서 오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영리한 송구였죠. 이제 사회인 야구분들이 욕심낸다고 노바운드 욕심낸다고 높게 던지시는데 네. 채공 시간이 너무 길면 공이 너무 느려요. 그럴 때는 낮은 탄도로 원바운드로 던지는 것도 지금 같이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포지션 좋죠? 신은영 선수, 배분영 선수. 와, 볼도 좋아요. 지금 전광판에 111km까지 찍히고 있어요. 네네. 자, 수사랑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김우석 선수가 이제 2루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동민 선수가 여기에서 뭐 한 점 정도 다시 불러들이는 점수를 낸다면 수사랑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그렇죠, 그렇죠. 네,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투볼 원스트라이크 주자 2루 원아웃 타석엔 이동민 4구 쳤습니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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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스 맞고 바로 나오네요. 그 사이 2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가는 이동민 선수. 야, 너무 잘 쳤어요. 네. 근데 방금도 잘 친 것도 너무 잘 쳤고 또 이게 항상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수비에서 오히려 많이 갈리네요. 투수들이 각 팀마다 좋은 선수를 한 명씩 보유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도 중계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타자 주자가 2루에서 죽을 거거든요. 네. 달리기가 빠른 선수가 아니어서 네. 네, 이제 또 중계에서 미스가 나왔고요. 자, 이동민 선수에 이어서 타석에는 박준희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박준희. 그리고 볼이었고요. 2구 아, 좋은 볼이네요. 아, 볼 잘 던집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이렇게 좀 뭐 때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튕겨서 던질 줄은 안 돼요. 네, 조금 영수 아우, 변화구 좋았습니다만
좌익수 자리 잡았고요. 좌익수 플라이 아웃. 조금 예전에 네. 그 김선빈 선수 아시죠? 네네네. 김선빈 선수가 키가 엄청 작으면서도 그렇죠. 투수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네. 저 지금 던지는 투수처럼 네. 엄청 낮게 끌고 나가서 앞에서 때리는 선수였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군요. 아우 볼 좋은 볼이에요. 아, 보시면은 릴리스 포인트를 네. 상당히 앞으로 잘 끌고 나오면서 네, 네, 네. 몸통 회전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지면 분발력도 잘 이용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폼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투수가 선발 투수 다음으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네. 조금 그것도 궁금해지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원 볼 원 스트라이크. 공 크게 빠지고요. 투 볼 원 스트라이크.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인천 상륙 작전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무조건 잘라야죠. 뭐 수사랑은 뭐 계속 아 쳤습니다. 좌익 선수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에서 멈춘 지시 받았고요. 1루 주자는 타자 주자는 1루까지만 자 타임 외치고 운까지 좀 안 따라주네요. 자 방금도 좋은 볼에 정확한 자기 힘을 실은 스윙은 아니었는데 또 네. 그게 또 폐하가 또 아무도 아 투수를 또 바꾸네요. 시군가요? 27번 허성훈 선수가 예. 중견수를 보고 있던 허성훈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화성 야구장입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고요. 심판이 지금 보크에 대해서 예, 부정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중견수를 보던 허성훈 선수였나요? 예. 예, 허성훈 선수가 지금 타자로 올라왔고 아우 볼 빠르고 1루 주자 뛰었는데 세이브. 시간에 주자는 이선능. 인천 상륙작전도 아마 본인이 뛰는 리그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팀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1-3루에 작전이죠. 따지고 보면 유격수가 중간에 나와서 내야 포수 송구지만 중계를 해서 3루 주자가 뛰지 못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플레이는 저 일반적인 한 웬만한 3부 팀들은 아, 다 해요? 다 하는 플레이입니다. 제가 너무 좀 너무 사회인 역을 했나봐요. 사회인 역을 너무 무섭게 보고 계시네요, 우리. 제가 저기 전국에 계신 한 4천만 사회인 야구 여러분들께 제 진심으로 사회인 야구가 네. 4천만이면은 우리나라의 네. 야구장이 네, 죄송 저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 네. 프로 출신이라고 너무 아이고 쳤습니다만 너무 시건방을 예 네, 너무 아, 무시하시네요 사회인 야구 선수들. 죄송합니다. 선수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공 던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웬간한 건 다 쫓아요. 네.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는 글러브는 심지어 선수들보다 더 좋더라고요. 아 사회인 야구 네. 선수들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봤을 때 아우 좋은 볼이고 잘 쳤어. 아 이게 뭔 일인가요 이게? 집중력이 좀 틀어졌어요. 아 그 사이 이제는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오면서. 아, 나 이렇게 쳤다 이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가 경기는 아까 전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렇죠. 필요할 때 쳐야죠. 필요할 때. 그렇죠, 그렇죠.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드리는 이거 뭐 아 뭐 기록원께서 어떻게 기록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저 제가 기록원이면 실책 줬어요. 아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얄짤 없죠. 자 점수가 저희가 4회 10점부터 골드거든요. 5회 8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발 투수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제 4회 있냐고 팀들의 이제 모든 수건이죠. 1선발에 받쳐줄 투수들을 그렇죠. 이제 영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선발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음을 받쳐줄 투수가 확실하게 상륙 작전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지금 투수인 허성훈 선수는 스로잉이 팔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죠. 아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멈춘 너무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끝까지 공, 예. 공을 팔로만 던져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중심 이동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고 네. 힘을 받기 위해 원래 이제 강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쳤습니다. 아이고. 높이 뜬 공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넘어가 아, 안 넘어갔다는 판정이고요. 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그 사이 1루 주자는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수사라 아웃카운트 한 잡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지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높이 뜨기만 했네요 그렇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네. 이제 손목으로 이제 땡겨서 치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저런 현상이 많아요 투수를 인천 상륙 작전은 모든 선수들이 다 투수를 할 수 있나봐요 지금 또 투수를 바꾸네요 이제 아 저 그 무슨 저 피트니스 코치라는 분 아닌가요 저분? 아니 저 피트니스 코치가 아니고 저기 격투기 코치인데 아 격투기 심지어 헤드 코치예요 아 헤드 코치 아 그 되게 유명한 선수 명연만 선수 예 헤드 코치 아 제가 뭐 격투기 쪽은 잘 몰라서 아 저는 그분 유튜브를 보는데 네 저분이 거기 나오신다 하시라 그 되게 깍듯하게 아까 인사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되게 겸손하게 대화를 했고 지금 점수차는 10대 1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점이 더 나는 순간 경기 끝납니다 아 바로 끝이군요 예 콜드 예 콜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격투기 체육관의 헤드코치이신 오 야 볼 좋네요 네, 네. 네 좋은데요 김현식 선수군요 네. 김현식 선수 근데 인천 상륙 작전 팀을 보니까 사실 조금 선발분 몇 분 제외를 하고는 되게 젊으신 분들로 구성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아까 한번 사실 앞에서 몇 분을 지나가면서 뵀는데 네. 그분들이 또 투수로 올라오신 거 보면은 아직은 이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많다 그래서 또 투수를 이렇게 여러 명을 올린 게 아닌가 김현식 네. 선수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하체 이동이나 네. 회전하는 거 네네. 이런 거 좀 다듬으면은 지금 이미 그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아서 그렇죠. 저희 사실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올라와 있는 투수 레슨 영상만 봐도 저런 거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애초에 운동을 이제 또 격투기라는 격한 운동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네.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유연성도 또 보시면 팔이 되게 동작이 큰 것 같지만 네. 견갑골도 잘 모이고 네. 되게 좋은 포미시지만 던지실 때 보면 이제 오른다리가 이제 네, 지금은 또 잘 버텨줬는데 네. 버티지 못하면서 회전이 들어갈 때 이제 왼다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같이 돌아가요. 그거 문제만 제가 봤을 때 고치면 자, 팔스로잉 변하고 던지겠다는 사인인데요. 한번 볼까요? 볼까요? 그렇죠. 팔스로잉도 처음 던질 때는 조금 땡기시는 느낌이 있었는데 좋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방금 자, 주자 2루 투아웃 옆구장에서 공이 날라온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중견수가 왜 저기가 있죠? 아 극단적인 시프트를 쓰고 있네요. 심지어 더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김경훈 유격수 아까 우리 해설위원께서 아, 여기가 우유를 먹자고 얘기했던 아 네네 우유를 한 모금이라도 더 먹었어요 네. 무도인이다 보니까 타석에서 이제 타자에 대한 예의를 먼저 딱 지켜놓으시고 노홍철인가요? 부업이 개그맨이신가 본가? 오
좋은 볼이에요. 저런 선수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참나. 아니, 저 뭐야 속으로 이러고 있다가 다저 입장에서. 저런 선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는 장난식으로 해서 막 재밌게 하다가 공 던질 때 갑자기 저렇게 던지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 김현식 선수. 아, 와, 저게 루틴이에요, 루틴. 저 메이저리그의 그 누구죠? 그 이름이 제가 생각나요. 킴브럴 선수 말이죠. 아, 킴브럴. 예. 아, 근데. 아우, 좋은 볼이에요. 높이 뜬 볼. 자, 이루수가 잡으면서, 아, 한 이닝을 이렇게 또 이어가네요. 한 점 더 났으면은 경기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김현식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네. 아니, 계속 쉴 수 있는데. 아, 예.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화성 야구장입니다. 아,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이 9점이 뒤진 상태에서 5회 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닝에 한 점, 그러니까 두 점 이상을 내지 못하면 경기가 끝난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화성 시장기가 4회 10점, 5회 8점 콜드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점수를 무조건 내야 되겠죠. 이게 국룰이 근데 1점 차이로 홀드를 못 내면은 꼭 점수가 또 나더라고요. 투수 또 볼이 상당히 좋네요. 좋아요. 2구 볼. 홈이 좀 마지막에 되게 독특하시네요. 되게 예전에 문경찬 선수처럼 이렇게 탁탁거리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문경찬이요? 네네.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하고 막 NC 다이노스에 있던 선수인데 아직도 있는데 그 선수가 던질 때 되게 파닥파닥거리면서 던지거든요. 자, 쳤고 유격수 정면. 스탯 너무 좋고 1루까지 깔끔하게 원아웃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유격수 분이 땅볼 이 바운드 맞추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유만 마셨으면 뭐 그렇죠. 프로 같겠어요. 밑에 쪽 타구는 가까우니까 완벽한데 이제 위에가 좀 힘들죠. 멀어서. 자, 수사랑 입장에서 그냥 3자 범퇴로 끝내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쳤습니다. 포수. 자, 포수. 수사랑 팀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나 보네요. 딱 포수 플라이 보면 알거든요. 네. 아니, 뭐 리그도 뭐 여기저기 많이 뛰고 있고. 포수 플라이가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L자 형식으로 이렇게 L자 형식으로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야외에서 훈련을 하는 팀인가 이제 실내에서만 그러면... 하는 팀인가가 사실 조금 나와요.
그렇단 그런 얘기는 결국 팀에 그 포스 플라이를 쳐줄 수 있는 또 선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시흥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야외 필드 레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저희는 이제 야외 필드 레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낮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전 오후 다 있죠. 광명 시립 야구장하고 그렇죠. 에코피아 야구장에서 네,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삼루측 파울. 자, 물론 수사랑 입장에서는 인천 삼루작전 입장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가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게임에서 남은 목숨이 하나라는 소린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숨이 하나 남은 건가요? 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야구는 몰라요. 쳤습니다. 자. 중견수 잡아내면서 와. 경기 마무리합니다. 오늘 인천 상륙작전 대 수사랑의 경기는 1-10으로 수사랑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실황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섯 번째 게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